자, 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너가 지금까지 배운 최대값, 최소값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냐?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점의 값, 가장 낮은 지점의 값. 근데 다함수는, 일반적인 다함수는 자, 최소값이나 최대값만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4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거 맞지? 근데 1차 함수나 3차 함수처럼 양쪽 끝으로 끝없이 날아가는 건 최대와 최소가 없죠. 맞지? 자, 그런 값들 때문에 문제에서 범위를 줍니다. 제한된 범위를 주겠죠,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안에서 그래프 모양을 그리고 거기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을 잡아라.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는 열린 구간에서는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자, 일단 보겠습니다.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최대와 최소는 다음으로 구한다. 딴 거 필요 없어. 그래프 그렸어. 맞지? 그래프가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극대화 극소를 가진다. 만약에 내가.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이렇게 나온대. 그냥 잠깐 보세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난 이거죠. 맞죠? 이건 내가 개형으로 그렸어요. 너가 주의할 점이 이거 말면 돼. 그래프는 그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말면 된다고.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최대는 이 점이고 최소는 이 점이죠. 맞죠? 자, 이렇게 하면 다 틀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개형이야, 개형.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겠죠. 모양은 똑같잖아. 이건 내가 대충 그린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찾아봐야 될 거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 두 군데 값 구해서 큰 거를 잡아주면 되고 요 지점과 요 지점 두 군데 잡아서 작은 거를 잡아주면 돼요. 알겠니? 눈에 내가 그린 개형 보고 가장 낮은 지점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개형이니까.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거는 개형이 아니겠죠. 문제에서 제대로 그려준 거겠죠. 이렇게 나왔다 하면 얘와 얘가 최대 최소고 그래프가 이래 나왔다 하면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겠죠. 맞니?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가 최소값과 최대값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내용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극값을 가는 x의 값이 하나뿐일 때는 당연히 극값이 하나야. 그러니까 극소가 나왔어. 극대는 없대. 그럼 그래프가 이러가겠죠. 그러면 극소가 뭐가 돼? 최소. 이거 굳이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프 그리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 내가 앞에서 외우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fx 나오면 f'x 구하고 f'x 0되는 값 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뿔맛뿔 뭐 이런 거 있죠. 구하고 개형 대충 그리고 숫자 대입. 이게 다야. 알겠니? 그냥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프 그릴 때는. 다함수일 때는. 초월함수는 그거 외적으로 더 뭔가를 해줘야 돼요. 알겠니? 초월함수는 이제 우리가 입값 아니니까 초월함수는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데 초월함수는 지금 이 가정 안에서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배울 때. 알겠죠? 미정을 배울 때 가는 걸로. 자, 결론적으로 그래프만 그려라. 그리고 초반에 내가 얘기했어요. 열린 구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최대나 최소가 정의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는 최대가 없죠. 한쪽만 정의됐을 때. 또는 뭐 연료에서 이렇게. 그럼 이게 최대값인데 실제로 얘는 극한값은 구할 수 있지만 자극한. 맞죠? 함수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됩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는 내용이죠. 자,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f'x는 시작부터 f'x죠. 볼 것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얼마 돼요? 6x-6x-10입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빠르게 바로 적고 있는데 내 적는 속도가 눈으로 읽는 속도와 똑같아야 됩니다. 실제로 혼자 막 2 내려가 곱하고 뭐 위에 1 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이거 6으로 저 묶어내면 x-x-2고요. 얘는 x-2, x+1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얼마냐 하면 2와 -1이에요. 맞니? 그러면 그래프 그리자. 일단 얘는 2차 함수고 앞에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f'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고요. 해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1과 2가 요 지점이겠죠. 맞지? 자, 이제
표시만 하면 되겠네. 얘는 뿔, 얘는 마, 얘는 뿔이죠. 맞지? 그러면 아,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지점과 2 되는 지점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자. 맞지? 이게 기울기거든요. F'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은 플러스란 말은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다시 내려갔다가요, 올라가는 그래프네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렇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이게 2잖아. 맞죠? 문제에서 범위가 나왔네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럼 실제 원하는 문제는 닫혀있기 때문에 요거 색칠해서 요 내용이죠. 이해됩니까? 자, 요 내용이에요. 그럼 최대는 어딥니까? 요게 조금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맞지? 최대값은 무조건 자, 두 개 다 구하고 했어요. 자,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지? 자,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랑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 맞아요? 최소값은요, 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나 2 집어넣었을 때. 누군지 몰라도 F-2와 F2죠. 맞죠? 절대로 그래프 모양 보고 그리면 망한다. 이게 최소값이 하면 망한다고요. 맞죠? 실제로 이거는 내가 개떡같이 그린 그래프잖아. 맞지? 자, 그러면 F-1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자,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좀 빠르게 갑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4죠. 계산하면 11 나오나요? 자, 4 집어넣으면요, 64, 128,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8,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4죠. 맞지?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48, 96 빼면 32 남나? 32에 4 더하면 36 남아요? 그래서 끝났죠, 그냥? 쌤, 최대는 얼마입니다? 36입니다. 얘는 탈락. 알겠어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4죠. 정리하면 요거 두 개 마이너스 28, 요거 플러스 28, 다음에 0이네. 그 다음 얘는요, F2는 2 집어넣으면 그냥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4죠. 다음에 두 개 다음에 20, 두 개 다음에 마이너스 36, 그래서 마이너스 16 나옵니까? 그래서 아, 요놈도 요게 얼마다? 최소값이에요. 얘는 탈락. 맞지? 그래서 최대는 36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프 실제 그려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봅니다. 2번. 아, 4차죠. F'X는 12X세제곱 마이너스 36X제곱 플러스 24X. 맞죠? 이거 0대기하는 값부터 찾는 게 우선이고 공통인 수 묶어내야 숫자가 간단해집니다. 12로 묶어내고 X로 묶어내면 X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죠. 자, 얘는 12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따라서 요놈이 3차 그래프고 해가 3개 나왔어요. 일반적인 3차 그래프는 얘고요. 맞지? 해가 3개 나왔으니까 X축은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1, 2,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예요. 그럼 부호로 따진다면 얘는 마뿔마뿔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라인은 따로만 키우고 그래프 그립시다. 실제로 얘는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그 다음에 1일 때 올라갔다가 다시 2일 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금 얘가 뭐일 때고 0일 때고 얘가 1일 때고 얘가 2일 때잖아. 맞지? 그리고 범위가 어디로 돼 있냐면 2분의 1m니까 여기죠. 맞지? 그 다음에 2니까 여기죠. 그럼 지금은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맞죠? 일단 최대값은 끝나버렸어요. 맞죠? 극대값이잖아, 자료 안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둘 다 이쪽에서는 둘 다 내려가고 있거든.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프만 그리면 돼. 알겠니?
아 얘가 극대가 하나 나올 거니까 범위 안에서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죠. 이해됩니까? 자, 1 집어넣으면 어디 갔니? 저 여기 1 집어넣으면 1입니까? 맞죠? 끝났어요. 자, 최소값 구합시다. 최소값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2분의 1일 수도 있고 F2분의 1일 수도 있고 F2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그린 그래프고 실제로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잖아. 급하게 맞지? 그러니까 찾아봐야 된다. 2분의 1 뭐 이래 이거 2분의 1 집어넣으면 16분의 3이가 8분의 12 3 빼기 2입니까? 맞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6분의 5 마이너스 16분의 5 나온다고요? 맞죠? 취나 또 적혀있어요. 아 봤어. 계산하라고 하니까. 자 F2는요? 20원은 얼마 돼요? 총 마이너스 아니 계속 제가 합시다. 아. 20원 하면 48 마이너스 96 플러스 48 빵되네 이거. 마이너스 2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 요 값이 얼마 되구나. 최소값 요 값이 얼마구나. 최대값이다. 이해되겠어요? 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할 때 그래프만 조금 제대로 그려주면 돼요. 됐니? 대형만 제대로 그려줘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실수 안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나왔고 최소값이 언급됐고 그 대신에 개수가 비어져 있어요. 미정개수로 돼 있죠? 자, 이런 식은 정리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요. 어차피 그래프의 개형은 아니까. 자, F'로 합시다. F'X는 미분하면 3AX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나오죠. 맞지? 3A를 묶어낼 수 있나? 3AX로 묶어낼 수 있네요. 3AX로 인수분하면 X-4이가 돼요. 어차피 이거 0 대기하는 값은 X는 0 또는 X는 얼마예요? 4죠. 그리고 이거의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예요. 그럼 얘는 지금 2차식이고 양수의 최고차항을 가지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는 X축과 0과 4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부호는 뿔마뿔이고요. 그러면 그래프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F, 얘는 F'예요.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놈이죠. 맞지? 당연히 라인은 뭐예요? 이게 0일 때고 요 라인은 4일 때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죠. 그러면 그래프는 요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또 여기 나오겠죠. 맞죠? 자, 최대값 구합시다. 최대값은요. X에 뭐 집어넣었을 때야? 0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F0이죠. 그럼 B로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놈이 얼마래? 3이래. 아, B가 3이네. 끝났고요. 요 놈은 3.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합시다. 최소값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랑 2 집어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고 2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뭐 나와요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A 나오나? 플러스 3이죠. 두 번째 2 집어넣으면요 8A 마이너스 24A가 그러면 마이너스 16A인가?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가 맞지? 지금 A가 양수잖아. 그럼 얘가 크나 얘가 크나? 위가 크겠죠? 얘는 음수가 많이 가니까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크고 얘가 작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놈은 요게 지금 뭐야? 최소값이에요. 얘는 뭐가 되고? 최대값이 되고. 근데 이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29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6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2되나?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요? 2.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A값 2 나왔고 B값은 3입니다. 문제에서 두 개 더하래요. 답은
5가 되겠죠. 됩니까? 보면 알겠지만 딴 거는 정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풀 수 있는 정리. 맞지? 연립방정식이라든지 그냥 대입이라든지.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문제에서 언급되는 최대 또는 최소는 자동 구할 수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 맞아요? 자,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 X벌을 판매하는데 생기는 이익금을 저따위로 만들어 놨어요. 이때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이 원피스는 몇 벌 판매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X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뭐라 한다면 FX라고 한다면 F'X를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은 지점의 X값만 찾아주면 돼. 맞나? 최대만 알면 되죠. 자, 정리합니다. F'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왜 이래 이거? 288X 플러스 1200이죠.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냅니다. X제곱 마이너스 9 16X 마이너스 400이가 맞죠? 자, 인수분해 합시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00 X 플러스 4 나왔지? 아니, 이거 연대기 하는 X의 값은요, X는 마이너스 4 또는 100입니다. 맞죠? 자, 이거 그래프, 최대 구하라고 하면 제한된 범위가 있어야 되지. 맞지? 문제 조건에서 나왔죠? X는 0하고 150이라고. 일단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2차 함수. F'의 그래프는요, 위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는 게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00입니다.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마, 뿔, 마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 그래프는 마, 뿔, 마가 이해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요 지점의 라인은 얼마? 마이너스 4이고 요 지점의 라인은 100. 맞죠? 그리고 제한된 범위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150까지. 어차피 이놈이 최대값이네. 맞죠? 지금 내가 그래프의 Y값이 이익금이잖아. 맞지? 최대가 될 때 최대 금액을 물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때 X값만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100일 때 최대로 이익이 생깁니다. 라는 문제죠. 됐어요?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앞에서 다 풀었던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던 이거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죠. 뭐 산수기와 이용해서도 구했고 막 이상하게 구했는데 자, 나중에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최대값, 최소값을 정리할 때 첫 번째로 많이 푸는 건 2차 식일 때는 뭘로 푼다? 2차 식일 때는 완전제곱식으로 풀죠. 많이 풀었던 게 두 번째, 1차 식에 다른 문자 두 개 또는 같은 문자라도 1차 식의 양수의 조건에서는 두 개 더한 값 이용해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많이 풀었어요. 맞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흔히 얘기하는 거는 미분이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죠. 맞지?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빠르고 좋을 겁니다. 정확성 있고. 알겠니? 당연히 숫자가 간단하다면 산수기 하나 2차 함수도 괜찮지만. 알겠어?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실제로 얘도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한다면 그럼 요 길이가 t가 되나? 그럼 요 길이도 t가 되죠. 좌우대칭이니까 2차 함수는. 그럼 요 가로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2t가 되겠죠. 자, 그리고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가 돼요. 그럼 높이는 얼마 돼?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죠. 세로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야. 그래서 나는 사각형 넓이 구하겠다. 그러면 넓이는 sx. 자, 이렇게 적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2t랑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랑 곱한 건 봐요. 정기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2t. 혹시나 이거 곱미분으로 정리해도 돼요. 바로 맞죠?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서 바로 S'. 그걸 구해도 되고 또는 그냥 풀어서 각각 됐죠? 그럼 S'X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0입니까? 요거 마이너스 1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제 2차식 인수분해 정도는 암산이 돼야 정상이 됩니다. 맞죠? 너무 많이 쓰니까요. 자, 그럼 x는 뭐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에요. 맞니? 얘 그래프 지금 2차지, 위로 볼록이지, 음수니까.
그러면 S'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그럼 다시 마플 마이너스 뭡니까? 맞죠? 그럼 그래프는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네요. 당연히 이 라인은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 1 되고 이 라인이 1이 되겠죠. 됐어요? 금방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범위가 있을 건데요. 범위를 잘 생각해봐. 자, 항상 범위를 알아야 되는 게 T라는 놈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변수잖아. T가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만든 가정으로는. 길이가 음수가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T는 일단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왜 X로 바뀌었니? 그냥 X로 봅시다. T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죠. 0이 되면 사각형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T가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 루트 6까지는 가면 안 돼요. 루트 6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죠. 대략 이런 범위가 생깁니다. 됐나? 그러면 0이 여기 있을 거고 루트 6은 1보다 크니까 이 밖에 있겠죠. 어차피 난 구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이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실제로 최대니까 이거는 정의되지도 않죠. 0 되면 안 되고 루트 6 되면 안 되니까 마치 비어져 있죠. 이게 뭐다? 최대값일 거다. 최대값 어떻게 구한다? X에 1 집어넣었을 거다. 그래서 X에 1 집어넣읍시다. 넓이. X에 1 집, 자, T에 1 집어넣읍시다. 그럼 얼마 나와요? 8 나옵니까? 그래서 아, 넓이의 최대값은 8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상하다. 내 인수분해 잘못했네. 뭘 잘못했어요? 아, 곱하면 얼마 나와요? 24. 왜 모른 척하고 있었지? 알고 있었을 건데. 24가?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이거 24 되나? 네.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얘가 2가 될 거고 얘는 뿔마 루트 2네요. 맞죠? 루트 2 됐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어차피 형태는 똑같으니까 얘도 루트 2, 얘도 루트 2. 자, 그러면 어차피 최대는 루트 2일 때네. 맞죠? 루트 2 집어넣읍시다. 미안. 루트 2 집어넣으면 S 루트 2. 그러니까 T 값이 루트 2일 때 이거 뭐 SX라 주구나. 소도 정신없네. 자, 루트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루트 2입니까? 네.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루트 2가? 네. 저 여기 루트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4 루트 2입니까? 네.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6 루트 2. 됐죠? 됐니? 자, 26번 봅니다. 또 나왔어요. 뭐 구하래요? 부피 구하래. 자, 어차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미친듯이 해봤던 내용이죠. 접어서 부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만 알면 끝이다. 자, 얘가 가로죠. 얘는요, 전체가 16이었거든요. 16에서 양쪽에 x 뺐으니까 16-2x입니까? 네. 로길이. 자, 얘는요, 세로가 6이었거든요. 또 x 빼고 x 뺐으니까 6-2x네요. 됐죠? 그리고 이거 세우면 이게 높이가 되죠. x. 그럼 부피 구합시다. vx.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다 곱하면 되죠? x랑 16-2x랑 6-2x랑 맞아요? 자, 그냥 풀고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곱미분해서 한 개 미분 그대로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풀어야 되잖아. 맞지? 그냥 애초에 푸는 게 맞아요. 자, 풀면 어떻게 돼요? x는 가만 놔두고 요거 정리하자. 4x의 곱이다. 맞지? 요거 마이너스 12 요거 마이너스 32 뭐야? 마이너스 44x가 플러스 96 됐나? 4로 또 묶어낼 수 있나? 4x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입니까? 자, 얘는요 4x,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8. 내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언급 안 하고 있는 내용은 이거 의미가 없죠. 지금 내가 이걸 해줄 이유는 없잖아. 실제로 내가 이거 암산해서 이거 바로 나왔다 해도 근데 이거 왜 인수분해하고 있니? 쌤이 V'이 되었다. 일단 암산해서 그냥 바로 나왔다 하더라도 뭐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죠. 맞죠? 이게 아까 그 타격을 지금 또 슬슬 잊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 중간에 끊어줘야 된다. 자, 마이너스 44x고 플러스 96x죠. 맞지? 그러면 V'X는 어떻게 내야 돼요? 12x고 마이너스 88x 플러스 96. 이거 12로 묶어내면요
12x제곱. 어, 그렇네. 자, 봅니다. 4로 묶어야 되죠. 4로 묶으면요. 3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입니까? 이건 인수분해 되나? 돼야 된다. 자, 이거 x. 8, 3, 24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아닌데 아닌데 플러스 8 6 4 6 4 플러스 6 플러스 4 맞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아 그래 알아. 아 이렇게 한번 타격을 입으면 데미지가 계속 가. 그래서 중간에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거 연대기 하는 놈은 x는 어떻게 나와요? 3분의 4 또는 6이죠? 네. 맞지? 그럼 v'x 그래프 그립시다. 얘는 아래로 올라오고 3분의 4와 6이죠? 맞죠? 실제로 이제 너무 익숙해지면 이것도 안 그려요. 근데 내가 그려주는 이유는 나중에 프라임, 그러니까 f'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해해야 되는 게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계속해주는 거야. 자, 풀마풀이죠. 맞니? 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그것도 x는 뭐 3분의 4 지점에서 또는 6 지점에서. 그 다음에 보면 범위를 구해야 되죠. 제한된 범위는 내가 찾아야 되죠. 자, 보세요. 이 x가 이게 점점 많이 와도 16이 두 개 더한 게 16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x는 일단 8보다 작아야 되죠. 또 이렇게 두 개 더해도 6이 되면 안 돼요. 그래 x는 0보다 저 3보다 작아야 되죠. x가 3보다 커져버리면 두 개 더한 게 6보다 더 커져버립니다. 맞죠? 전체 길이가 6이니까. 그래서 이거의 범위는 x는 일단 3보다 작아야 되고 길이니까 0보다 더 커야 되겠죠. 범위를 잘라버리면 이게 0이고 여기가 3쯤 되겠네요. 됐나? 어차피 최대값 구하니까 여기겠네. 맞죠? 3분의 4를 집어넣으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 v3분의 4는요? 어? 왜? 왜? 자, 말하지 마. 계산할 거야. 27분에요. 어, 256 빼기 9분에 어, 64에 11 곱하면 4, 0, 7. 704 더하기 3분의 아, 96 곱하기 4 하면 90, 360, 24, 384. 맞나 이거? 틀린, 망하는데. 틀린 거 같은데. 틀렸다고? 예, 틀렸어요. 27분에 통분해봐. 자, 256. 자, 3 곱하면 마이너스 2112. 플러스 9 곱해야 돼. 300, 2700, 80에 240, 12, 2952, 27분에 840, 1000, 어? 이거 계속, 아, 이거 틀리면 고라픈데. 840. 아, 이거 답이 금방 내가 얼핏 봐버렸는데,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아. 1000, 아, 야, 3분의 4는 맞지? 네. 이런 빡치는 뭐지? 다시 한번 한다. 3분의 4. 64 곱하기 4, 256. 분모 27. 3분의 4, 9분의 16. 어? 16 곱하기 4, 64. 11, 4, 10, 6, 704. 맞는데? 44 곱하기 16이 뭐냐? 6, 4, 24. 24, 26, 4, 4. 704 맞죠? 384. 3 곱하면? 아니지, 3분의. 4 곱하면 360, 24 384 통분 그
어? 자 일단 아 이런데 시간 끄지 마. 이게 마지막 문제가 설마 이거 계산하면 2700 얼마? 아 내가 계산해야 돼 이거 256. 어 잠깐만 쌤 계산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곱하기 잘못했나? 256이죠 여기 3 곱하면 맞죠? 여기 9 곱하면 93 27 9? 9 곱해야 되는데 왜 3 곱했어 이거 98에 720 94 36 아 쌤 요거 잘못했다 아이씨 자 아 6 5 4 3 3 4 5 4 3 4 5 6 다음에 빼면 어 1342 1342에 256 어? 끝에 0이었는데 잠깐만 아니 이거 빼기 잘못한 거 아니야? 끝자리가 4대야 돼 어? 끝자리가 4대야 돼 2,456에다 빼기 2,110이라며 그러면 4대 4대 위가 나와요 1,344네? 어어 나와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 1,600 맞나? 자 다시 얘기하지 이 문제가 이상한 거야 이 문제가 이상한 거고 자 편집을 해야 되나 중간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지?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이해됐나?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이 단어 총체 자체가 뒤에 하나 남았긴 남았는데 이 단어는요 요 뒤에 거는 뭐 추가로 더 한다 치고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떠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울기를 내가 다 구하려니 힘들더라 그래서 도함수를 구했고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그래프에 굴곡이 생기는 지점이 된다 맞죠? 그래서 그 극값이라 부르는 지점이죠 흔히 얘기해서 항상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값은 아니야 뿔뿔 나오면 극값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지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을 찾은 다음에 뭐 하자? 숫자만 대입하면 되죠. 계산은 알아서. 되겠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아, 쪽팔려.